물론 이제 발제는 거기서는 다 대학교를 나와야 돼요. 그럼 근데 사제들은 자제분들도 다 보수예요? 가들은 지금 아니, 일단 먹고 살만 합니까? 자제분들은요? 다 잘 먹고 살지. 아, 그럼 보수예요. 내가 벌에서 가들한테 돈준 돈이 있으니까. 아. 우리 애들도 작은 아들도 집한테 줬는데 거기서도 임대료가 한 1,000만 원 주니까. 오, 막 괜찮네요. 임대료가. 근데 왜 사장님 같은 분이 왜 날로 먹는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, 사람들이? 임대업자들이요, 그 건물 있잖아요. 그거 지을 동안 사장님은 남들 쉴때못 놀고 열심히 일했을 거 아니에요. 예를 들어서 여기 이게 개인 거잖아. 네. 이거 그냥 문 닫아버려도 집주인은 안 주고 네, 맞아요. 여기서 먹고 사는 사람이 죽는 거예요. 맞아, 안 맞아. 맞아요, 예. 그런데 왜그 사람을 원망하느냐 이거지. 그러니까, 원망하는 얘기야. 만약에 건물 주인이 없다면요, 나는 건물 짓고 내가 살아야 돼. 장사해야 돼요. 원도는 땅 돈이 사야지 뭐 없는데, 돼, 뭐. 예. 그리고 좋은 자리 엄청 비싸요. 하여튼 열심히 남 탓하지 말고 열심히 노력하는 이런 이 사람이 아니만이 살아나는 세상이 돼야 한다고. 그러니까 박정희 때, 와, 자, 봐봐요. 박정희 때, 이병철, 예? 그 다음에 누구지? 정주영이 이제 정주영. 진짜 대단한 사람들이에요, 진짜. 정경이 같은 사람은 우리나라에 엄청나게 그런 사람들이 들까더만 이북에서 소 한마리 가져가가지고 여기서 있을 때 정주영이 기본 것이기는 적자나도 어떤 공사부터 했는데냐 죽대 쌓고 이런 것부터 아무리 적자나 적다터리 않고 완전하게 해놨다고 완전하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신용이 있다고 해갖고는 거기서부터 큰 거라고 아무리 적자나도 이것은 대충 온 일이 없대 정주영이 스타일이. 아, 그 양반은요, 겨울에도 잔디를 깔았대요. 그러니까 이제 박정희가 사우디 한참 갔는데 사우디 갔다 온 사람들이 참뭐 사우디 가서 일 못하고 있다 이게 너무너무 더워서 못 오겠다 이거지 이제 거기는. 네. 그러니까 사우디 간 사람들 이런 거 쇠망치를 이렇게 뱉어놨다 놓으면 못 잡는데 이게 더워서. 이게 정주행 하나는 아 이렇게 좋다 이거야. 낮에 자고 밤이 온다 이거야. 밤이 전기 와, 많고 그러니까 밤이 오면 엄청나게 시원하고 말이야. 좋다 이거지. 그러겠네. 전기 불 많은데 그저 석유 싸니까 말이야. 딱 기름 떼가지고 전기 거기는 불려놓 석유도 거의 공짜일 거네, 거의. 공짜고 그렇게 물보다 싸다는 데가 거기잖아. 이제. 그게 야. 정경이 하나만 박 대통령이 앞서 이렇게 좋다고. 그 와. 임대 어떻게 좋아? 그랬더니 말이야. 아, 딴 사람들 더울 때 이러지 말고 시원할 때 이러자 이러면 된다 이게요. 어떻게 그렇게 머리 좋죠? 그 사람은 좀못 배웠지만, 배웠으면 아마 엄청난 사람이 됐을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엄청난 우리나라 사람. 박정희 가서 돈 달라니 안 주는데 정경이 가서 외국 가서 돈을 야. 빌려와서 500원짜리 하나 동전 가져가서 배 만든다고 하니까 당연히 무슨 기술로 배 만드냐고 하니까 여보시라 이게 지금 우리나라 500년 전에 우리나라는 거북선을 만들었던 아, 나라야 그때 이게 500원은 종이 500원. 아니 500원짜리 동전 50원 아니에요? 50원. 50원 아닌 거 아닌 그러니까 거. 그 동전 아, 하나 예. 가져가서 거북선. 우리나라 거북선이 500년 전에 만들었던 나라인데 왜못 만드느냐 우리나라가 와, 멋있다. 그러니까 박정희 가니까 그 나라 뭔 것으로 돈을 주느냐 뭘 믿고 근데 삼성이 보증 쓰면 돈 준다고 그래 그 정도로 했는데 그 정도로 나라가 했던 사람이 박정희가 이만큼 키워놨다 이거 그럼 문재인 씨의 그 원전 영암편 보고 쫄아서 급 없애버린 원전은 어떻게 됐어요? 폐기한 원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? 그것이 원전 그게 원전이 그게 물론 그것이 그 사람들 정책도 이유가 네, 많을 거 맞아. 예. 근데 그걸로 인해서 우리나라 경제가 지금 엄청나게 근데 후퇴가 되는 거야. 우리나라에서는 하지 말라고 외국 나가서는 또 수출하는 건또 뭐예요? 또 외국 나가서. 우리 가가 문제는 수출한 거 하나도 없어. 아. 이명박이가 저기 저 원전 주문 받아 가지고 그 외국 가서 지금 짓고 있는데 그것도 한때 말 잘못 해가 그 나라도 엄청나게 해 가지고 그저그 누가 가서 비서실장이 가서 잘못했다고 사과하고 그랬다고 우리나라 원전 가서 하고 있어. 근데 원전 이거 하나서 이제 지금 그 전기를 말해 모든 산업은 전기 아니면 지금 안 되는 사업이야 지금. 근데 이 전기가 부족하고 우리나라 석탄, 수소, 막 이제 물로 만드는 수력발전 이것은 10분의 1도 못 하는 거야 우리나라가. 이거 아니면 모든 할 수가 없는 거지. 사장님, 그럼 마지막으로요. 왜 호남 분들은 왜
도대체 서울 살면서 이렇게 불만이 많고 왜 호남 분들이 왜 부자를 적으로 몰아가고 왜 박정희를 미워하고 전두환을 욕을 하고 부자 싫다 그러고 명박 싫다 그러고 왜 그런 건가? 그 당시에는 김대중이하고 저 박정희하고 싸울 때는 처음이 싸울 때는 경상도에서 김대중이 엄청나게 지지가 많이 있었어. 내가 이제 경주 가서 그 당시 뭔 그 회사에서 공사하기 때문에 가다 그런 거가 있었는데 엄청나게 거기 지지가 좋았다 이죠. 근데 결론적으로 말씀할 때 이 광주에서 다 일어나는 이 일이 결정적으로 호남하고 이렇게 그때 그런 비판이 나게 됐어. 이것을 그 당시 그 사람들이 국민들한테 지지를 받고 뭔가 해야겠는데 지지 세력 거시기를 어디다 몰아냐. 거기다 쏟아버리니까 모든 국민